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조선시대 양반가옥의 정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소유권 분쟁으로 개방되지 않았던 외암 민속마을의 건재고택인데요. 아산시가 매입해 최근 어렵사리 개방을 결정했는데 조선 후기 희귀한 정원과 고택의 자태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아산 외암 민속마을에 있는 건재고택의 소술 때문이 열리고 정원이 자태를 드러냅니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탐내던 수백 년 된 노송은 가지를 크게 휘어 자라는 용 두 마리가 연상됩니다. 유서 깊은 정원수들과 진초록의 이끼, 여기저기 배치한 괴석들도 기이합니다. 처마의 현판과 사랑채 기둥마다 추사를 비롯한 옛 사람들의 서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나무들과 또 괴석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해갖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이런 정원을 갖고 있어요. 일본과 조선 정원의 형태를 함께 갖춘 정원에는 인근 설화산에서 내려온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습니다. 마을까지 길게 이어진 희귀한 수로로 조선주의 원형을 간직해 학계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건재고택은 조선 숙종 때 문신 외암 이간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1800년대 후반 건재 이상익 선생이 개축했습니다. 외암 민속마을 중앙에 위치한 건재고택은 1800년대에 지어진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양반 고택입니다. 오랜 기간 소유권 분쟁이 있었지만 지난 2019년 아산시가 경매를 통해 36억 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건재고택 이전 소유자와 가옥 내 집기류 등 소유권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개방이 늦어져 왔습니다. 시민이 품으로 돌아온 건재고택을 문화재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고택 체험, 야간 개방 등 다른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재고택이 어렵사리 문을 열면서 연간 50만 명이 찾는 외암 민속마을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DJB 김진석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 저수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한 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신은 물가에서 8m가량 되는 지점에서 허리 부분이 줄로 묶인 상태로 떠올랐고 부패 상태가 심해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없는데 요즘 과밀학급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학부형들의 특정 지역 선호 현상과 교육부의 교실 증축 지원 부족으로 실제 과밀학급이 지역에도 적잖이 있습니다. 곧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학내 거리 두기가 중요해질 텐데 최소한 OECD 기준이라도 지키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한눈에 봐도 교실이 좁아 보입니다. 교육부 기준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 학급입니다. 대전에서 이 같은 과밀 학급이 중학교 23곳, 초등학교 2곳 등 모두 26개 학교로 전체 약 10% 수준입니다. 과밀학급은 학생들의 수업질 저하와 집단 감염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교육부가 과밀학급 기준을 OECD 기준인 20명에서 25명으로 낮춰줄 것과 교실 증축 예산에 획기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할 것과 교실 증축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교실 증축 관련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학기 들어 전면 등교가 되면 이들 과밀 학급은 교실 면적을 감안할 때 국제 기준의 거리 두기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OECD 기준인 학급당 20명 이상 학교가 대전 충남은 70%, 세종은 80%가 넘습니다. 전교조도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20명 이하 제한 법 제정과 학급 증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계류 중입니다. 교육당국은 아이들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법제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대전교육청이 올해 늘린 교실은 12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고는 특히 과밀학급이 많은 대전 둔산과 세종 신도심, 천안 서북구 등은
2학기 대면 등교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3개월 동안 이른바 고질적 생활주변 폭력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68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5명을 구속했습니다. 적발된 사건 가운데는 아파트 단지에서 장애인과 여성, 노인 등 상대적 약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관공서에서 수차례 행패를 부린 경우들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고질적 폭력 행위는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립국악원 분원 설치를 놓고 연구 용역 끝에 추가 건립 계획이 없다고 밝혀 공주와 광주, 강릉 등 유치에 나선 전국 7개 자치단체는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주시의회 의원 다수는 현재 문화체육부가 국악원 분원 설치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는데도 공주시가 유치전을 하고 있다면서 현 시장의 공약이라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이런 사정을 알지만 국악원 분원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와 연대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